말씀에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 6월 달에 6.25 전쟁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지난해 이제 2차 대전에 관한 아주 명량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홍문표 선생님이 한 두세 사람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고 당신이 호안을 하겠대요. 그래서 좀 화가 났는데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1분만.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레슨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래를 열심히 해도 테너 이인범 선생을 내가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음악을 인범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아까 여기 많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소개한 분이 소프라노 이관옥 선생님이요. 아주 미인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 남편이 일본 무사시노 음악학교 나고 벤트라메리 음악대학원 나고 독창에도 일제시대 때 많이 오고 테이프도 많이 만들고 책도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한규동 씨라고 숙대 음악대학 학장했는데 테이너지요. 그 한규동 씨의 외삼촌이 저 북으로 간 안기영이라고 잘 알려진 그 음악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선엽 씨, 그 최동선 씨는 자기가 미국 유학을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독일 유학이 맞아서 독일 유학했기 때문에 최선엽 씨 그분의 최선엽 씨의 남편이 문교차관 문교장관하고 서울대 총장하는 최규남 박사죠. 그런데 이제 최선엽 선생이 결혼을 했는데 일본의 그 일본 소프라노인데 이태리 유학을 한 그 벨트라메리 연구원 그 양반한테 가서 레슨을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김자경 씨가 이화전문학교였는데 그때는 이화전문학교에 성악과가 없어서 최선엽 선생한테 김자경 선생이 레슨을 받았죠. 그리고 이은순 씨라고 일제시대 때 성악가로서 발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60년대 초에 숙대 음악대학 학장하고 일본 유학한 그런 성악가가 있어요. 그리고 외무장관 두 번을 지낸 김용식 선생의 부인이 그 박기현 씨인데 그 사람도 소프라노지.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현재명 선생 사위 그냥은 원래 대학교에서 성악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들바람이 분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테너로 많이 활동하고 아까 춘향전 나왔는데 이관옥 선생하고 상대역으로 그거 있죠. 현재명 선생의 사위가 한 사람은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던 장창국 대장이고 한 사람은 한양대학교 강 교수지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초창기 이태리 유학을 한 이인선 씨요. 평안도 사람인데 아주 씩씩하죠. 근데 그 양반이 이인선 씨가 그 김천에 씨하고 뭐 연애한다 그런 말을 갖다 신문기자에 내서 이인선 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신문기자가 말해서 이인선 씨가 신문기자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얻어 맞았다고 또 고소로 그래서 이인선 씨가 화가 나서 내 이런 나라에 안 있겠다고 해서 외국으로 가서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인선 선생이 초창기에 이태리와 그런데 외롭게 생애를 마쳤죠. 그리고 이인범 선생은 일본 제국 음악 콩쿠르에 1등하고 유명한 분인데 황달 그 증세가 있었고 또 화상 있고 그래서 60도 안 돼서 생애를 마쳤어요.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 기부가요 한국 공연 예술원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감스럽게도 사실 퍼포밍 아트, 소위 공연 예술, 발레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춤이나 이런 것들이 학사분에 돼 있어야 될 거를 따로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